이곳은 아직 정상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쪽도 햇살이 정말 정말 예쁘게 부서져 내립니다. 저 끝지점 벤선세가 예전에 말병 후에 초기에 이전까지는 몰랐던 것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서 이 햇살의 소중함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비타민 D 부족증에 있는 상태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저도 선크림 바르고 다녔었고 햇빛을 쬐려는 노력을 전혀 안 했고 오히려 피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햇빛이 천연 항암제, 비타민 D를 우리 몸속에 만들어주는, 비타민 D는 굉장한 그 면역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낮에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우리 뇌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 물질은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요. 그 멜라토닌은 면역 물질입니다. 밤새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것들을 복구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강력한 면역 물질이고 수면을 유도하는, 잠을 잘 자게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낮에 햇빛을 쬐지 않으면 그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주는, 이 햇빛을 쬐지 않으면 멜라토닌이라는 면역 물질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초기에 바로 이장수에 서서 햇빛을 쬐면서 날마다 무슨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저기 저렇게 빛나고 있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심호흡도 하고 일부러 햇빛을 오래도록 쬐고 이곳에서 서 있다 올라가고 이곳에서 기도도 드리고 저 태양을 제가 믿는 신의 그런 세계와 이어주는 그런 존재로 제가 느끼면서 이곳에서 날마다 햇빛을 쬐는 의식을 치렀던 생각이 나서 지금 이곳에서 제가 카메라를 켜고 그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유난히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놀란다고 해요. 얼굴을 복면강도처럼 다들 싸매고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오늘은 미세먼지가 거쳤는데 미세먼지가 거친 날도 이렇게 눈만 내놓고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뵈면 되게 안타까워서, 이 산 속인데도 그거 안 하시면 안 돼요. 햇빛 많이 쬐셔야 될 텐데요. 이런 말씀을, 그 이 산을 오르내리다 보면 이제 같은 얼굴들을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사도 하고 서로 안면도 익히고 하면 그런 말씀 정도를 나누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햇빛 알러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데 저도 겨울이라 지금 햇빛을 많이 쬐지는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경구 용 알약으로 지금 섭취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햇빛이 정말 정말 천연 살균제이고 천연 항암제라는 거 너무너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면역물질인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서 밤에 잘 동안 생성될 수 있도록 돕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얻게 하는 그런 아주아주 중요한 햇빛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너무 햇빛을 피하려는 노력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켰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단 다시 끄겠습니다. 이곳은 저희 앞산 정상에 가까운 지점입니다. 언젠가부터 이렇게 가만히 깔려서 비 오고 눈 오고 나서 질척거릴 때 저 길로 갈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깔리지 않은 자연 상태의 이 길들을 보면서 가는 걸 좋아합니다. 이 나무 뿌리들의 질긴 생명력도 제가 늘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되고요. 아,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세 개, 네 개 매달려 있는 잎은 뭘까요? 아, 이렇게 햇빛을 통해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생강나무 잎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떨켜 기능이 덜 발달해서 아마 매달려 있을 거라는 말씀드렸었는데 반갑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런데 이 나무는 많이 떨궈졌어요. 아마 높은 위치에 있어서 바람에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기 또 신갈나무 잎들이 다른 잎들은 다 지고 없는데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으로 저희 동네가 내려다 보이고요. 저쪽으로 보이는 곳은 단국대학교 구정입니다. 저 위쪽으로 단국대학교 대운동장이 철제 건축물이 보이는데요. 잘 안 보이죠? 단국대학교가 이렇게 보이고요. 아, 정상에 마침 아무도 안 계시네요.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고 벤치에 앉아서 쉬셨다가 가기도 하고. 제가 초기에 수술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사실 중간중간 벤치에 들어 누워서 하늘 올려다보고 나뭇잎들 올려다보면서 한참 누워있다가 가야 할 만큼 기운이 없었습니다. 체력이 체중이 10kg 가까이가 빠지다 보니까 수술 후에 지금은 한 3kg 정도가 지금 이제 좀 쪄서 체력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 당시는 한꺼번에 이렇게 씩씩하게 이 앞산까지 올라오기가 힘들 정도로. 그리고 그때 보였던 증상 중에 또 생각나는 증상이 어떤 거냐면요.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든 기운들이 그 발바닥을 통해서 땅 속으로 빨려 내려가는 것 같은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느껴봤던 그런 이상한 느낌. 모든 기운이 다 밑으로 빨려 내려, 땅 밑으로 이렇게 빨려 내려가면서 꺼지는 것처럼 땅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운이 없었고, 아, 지금 2시 27분입니다. 여기는 정자고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 와서 앉아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이쪽도 운동하고 계신 분들 운동기구들이 있고요.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가는 길을 따라가 보면 단국대학교 기숙사 쪽 건물이 나타납니다. 제 아지트에서 바라보였던 그 건물들이 이 위치에 있는데요. 여기 표지판이 있습니다. 한국대학교 쪽으로 0.6km 지점이고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있는 독장초등학교는 1.2km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이쪽 오른쪽으로 이제 내려가면 현대연구소라는 곳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 끄고 이따가 다시 켜볼게요. 몇 발자국 내려서면 이렇게 또 벤치가 나타나는데
초기에는 정말 이곳에서 많이 쉬었었습니다. 여기서 책도 읽고 블로그에 글도 써서 올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평탄한 길이 이어집니다. 오르막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요. 양쪽 팔 다리를 이렇게 털어주면서 막 흔들리죠? 양쪽 팔 다리 마구마구 털어주면서 이렇게 발을 앞으로 팍팍팍팍 차서 이렇게 스트레칭 효과를 제가 얻기 위해서 이렇게 팔다리를 힘차게 털어내는 그런 운동을 주로 하는 구간이 이쪽 구간이고요. 이쪽은 한성CC 쪽이 계속 이어지는 곳입니다. 이 벤치가 얼마 전에 놓여졌는데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 벤치가 참 정겹고 좋습니다. 여름에 그 태풍 왔을 때 저렇게 허리가 꺾인 소나무 보이세요? 무슨 터널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저 허리가 꺾인 저렇게 건재해 보이는 소나무가 저렇게 한순간에 꺾여서 땅으로 이렇게 고꾸라져 있는 모습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숲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보이지 않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건강해 보이는, 튼튼해 보이는 나무가 한순간에 저렇게 허리가 꺾일 수가 있을까. 그런데 지금도 생명력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꺾여도 물론 세월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지 짐작은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 상태에서도 생명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때로는 이 나무 지나면서 볼 때마다 아, 이 나무를 위해서 시를 한 편 써서 이 나무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까지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데 저렇게 꺾여질 것들은 꺾여지고 떨어질 것들은 떨어지고 또 날려갈 것들은 날려가고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숲을 더 건강하게 어차피 다를 품을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는 그런 한 구절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떠나보내야 모두가 산다. 이런 비슷한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싱갈나무 잎들도 그렇고 단풍나무 잎들도 이 잎을 떨군 나무들도 잎들도 다 떨어지고 떨어질 때 되면 떨어져야지 새 잎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싱갈나무 투쟁기라는 책을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싱갈나무에서 그 열매가 그 우리가 묵 맛있는 도토리 묵 써 먹는 도토리 열매들이잖아요. 그 열매가 어떻게 떨어져서 어떻게 혼자서 뿌리를 내리고 어미에게서 떨어져서 사람들이 가장 혼자 서기가 어려운 동물 같아요. 그렇죠? 동식물을 포함해서 동물들도 금방 엄마 배에서 나와서 이렇게 막 걷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송아지였나? 막 이렇게 금방 나와서 걷는 거를 본 것 같기도 한데 TV에서 봤나요? 어쨌든 우리 사람들은 가장 그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오랫동안 혼자 서지를 못하는 동물 같은데 이 도토리 열매가 어떻게 혼자서 뿌리를 내리고 엄마 나무가 그것을 도와주지 못하고
혼자서 그렇게 자립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사람하고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됐었는데 멀리 떠나보낼수록 서로에게 이롭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공감을 했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엄마 나무에 가까이 있으면 서로에게 이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자기의 분신과 같은 열매들을 떠내보내면서 어떤 식물들은 가장 멀리로 바람에 의해서 가장 멀리로 종속 번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 나무들도 이렇게 서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오히려 가장 멀리로 바람에 의해서 종속을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 바람에 날려서 씨앗을 퍼뜨리는 나무들이 있으니까 풍매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토리 같은 경우도 엄마 가까이 있으면 엄마에게도 엄마의 양분을 또 나눠야 하고 또 주변에 같이 떨어져 나온 형제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고 그래서 서로서로 멀리 떨어질수록 서로에게 좋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사람도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도 저희 집에 아직 다 큰 자식을 둘을 품고 살고 있는데 그런 자립에 대한 어린 조그만 도토리의 그런 엄마한테서 떨어져서 혼자서 자립하는 과정들을 읽으면서 참 기특하고 사람들이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생강나무 해설할 때 그 생강나무들을 보러 내려가는 그 얼마 전에 만들어진 나무 데크길이에요. 처음에는 왜 만드나 했는데 사실 이 아랫길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 그 얍산에 많이 오르내리시는데 저도 좀 오르내리기가 불편했던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풍경도 예뻐지고 좋아서 처음에 왜 그런 생각했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를 지나갈 때도 이렇게 보이는 잎은 신갈나무예요. 여기 잎자루가 하나도 없이 잎이 줄기에 가지에 바로 따닥 붙어서 매달려 있죠. 신갈나무의 특징인데요. 잎자루 없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요. 이쪽은 신갈나무 아니고 잎자루가 있고 잎이 좀 작은 거 보니까 졸참나무 같기도 한데 봄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가을 단풍 같아요. 너무 예쁘죠? 햇빛이 부리는 마술입니다. 아, 예쁩니다. 가을 단풍 같은 졸참나무 같은데요. 영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나무가 아니 데크길이 더 예쁩니다.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죠? 이렇게 보면 이 숲이 보이시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렇게 코르크층이 발달하고 이렇게 엄지손가락 손톱으로 눌러보면 꾹꾹 들어가는 저 나무는 굴참나무입니다. 굴참나무 가까이서 한번 내려가서 보여드릴게요. 와, 영상으로 보니까 너무 예뻐요. 이 다리들. 이 나무가 잠깐만요. 속이 밑에도 있네요. 굴참나무 아니 굴참나무 이렇게 코르크층이 굵게 발달해 있고 이렇게 엄지손톱으로 이렇게 꾹꾹 누르면
들어가요. 수피가 부드럽게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하면 스티로폼 쓰다듬는 소리가 나는 이 나무는 굴착나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끄고요. 생강나무 잘 있나 이따 가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무 데크길에서 데크가 보이지 않는데요. 조금 내려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숲을 가로지르는 색길이 보입니다. 이 길로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생강나무에 대해서 이곳에서 마음 놓고 편안히 해설을 했었는데요. 아, 여기도 생강나무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꽃눈과 잎눈이 많이 보이지 않는데요. 조금 더 내려가면 제가 보여드렸던 생강나무가 나타납니다. 이쪽도 이 친구도 신갈나무네요. 잎자루가 없는 거 보니까요. 따뜻따뜻해 있죠. 아, 이렇게 보니까 가을 단풍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지나는 숲길인데요. 여기도 생강나무 잎들이 매달려 있고, 유난히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전나무가 햇살을 많이 받는 위치에 계신데요. 햇살을 많이 받는 위치에 있어서 그런지 잎눈, 꽃눈이 많았어요. 이거 보세요. 벌써 이렇게 노랗게 피어오르잖아요. 이 생강나무는 저번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잎보다 꽃이 먼저 피어나거든요. 잎이 져야지 꽃이 지면 잎이 나오는 순서가 바뀐 그런 나무인데, 제 그 영상 보시고 바쁘셔서 다들 끝까지 보시지는 못하니까 생강나무에서 생강이 달리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구나. 잎과 이렇게 잎 그리고 가지들을 꺾어서 이렇게 냄새 맡아보면 생강 냄새가 나서 생강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안 드렸어요. 그리고 그 냄새에 대한 얘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젊은 세대들한테 잠깐만요. 하나 따서 냄새 맡아볼게요. 지금도 냄새가 나나? 미안해. 이렇게 잎을 하나 따면 이상가 좀 만드는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요. 지금은 생강 냄새 나지 않고 그냥 낙엽 냄새가 나는데, 이제 봄에 그 파란 잎을 따서 그리고 이렇게 어린 가지 쪽 이렇게 꺾어서 냄새를 젊은 세대한테 무슨 냄새가 나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게요? 레몬 냄새가 난다고 한대요. 근데 9세대는 생강 냄새가 한다고 합니다. 저는 생강 냄새 났거든요. 9세대 확실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새로운 꽃이 피는데, 지난해에 잎도 저렇게 같이 매달려 있습니다. 9세대와 신세대가 한 나무에서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랑 똑같죠? 그러나 내년 봄이 되기 전에는 잎들이 새로 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저 메마른 잎들은 이제 떨어져 줘야 되겠죠. 그래서 걸음으로 또 이 엄마 모체인 이 나무가 더 성장하고 잎을 매달고 꽃을 피우는데 걸음이 되어주겠죠. 저번에랑 비슷하게 꽃만 조금 더 피어오르고요. 잘 있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가면 저렇게 중간쯤으로 가로지르는 살길인데요. 저는 이 길로 가지 않고 다시 내려왔던 길을 이렇게 올라서 조금만 더 가면 숲속 아지트로 내려가는 길이 나타나거든요. 그쪽 길 보여드릴게요. 샛길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조금만 내려오면요. 이렇게 돌려서 저 앞이 동백 가는 길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
유일하게 바깥이 바라보이는 전망대 쪽인데요. 저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내려가면 제숲쪽 아지트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단국대 가는 길 보여드렸었는데, 단국대 기숙사 건물이 한기퉁이가 내려다보이는 제숲쪽 아지트가 나타납니다. 오랜만에 와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요. 춥다고. 그리고 늦게 오면 이 길을 내려가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와서 이렇게 햇살 있을 때 내려가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길 내려가면서 불러서 영상으로 남겼었던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만든 노래예요. 아이들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예람 줄여서 예람 과정 끝내고 이제 소감문을 써서 제가 많은 그 분들 예배 시간에 한 그 예배 시간에 단상에 올라서 그 소감문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울고 짜고 제가 우는 걸 울음을 잘 못 참는, 눈물을 잘 못 참는 사람이라서 주책을 종종 부리는데요. 그때 그 소감문의 마지막 부분이 노랫말이 된 그런 노래인데, 짧게만 한번 불러볼게요. 아직도 저기 내려갈 동안은요. 내가 품은 한 나무 얘기 들려줄게, 들어봐. 아, 오랜만에 부르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2절, 2절이 생각나요. 바람 속에 실려온 노래, 그 나무가 부르는 노래, 내 노래가 된 나의 기도, 고운 꿈 품은 나무, 그 나무는 감사와 긍정의 걸음으로 키웠고 찬양과 기도의 햇살로 넉넉한 풀 펼쳤다고 부끄러움 없이 말하며 내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내가 품은 한 그루 나무지요. 이런 찬양곡인데요. 단꿈이라는 제목으로 쓴 시였습니다. 신앙으로 든든한 나무가 되어서 그 정신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다는 소망을 담아서 만든 노래였는데요. 아, 저기 다 내려왔습니다. 저기 끝이 제 숲속 아지트입니다. 저 파랗게 보이는 부분들은 그 아래 밭이고요. 여기 끝인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빨간 열매가 아직도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가, 저는 빨간 열매 종류만 나오면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 산에서 만나는 빨간 열매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야 뭐야 물어봤더니 덜꽝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빨갛게 열매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산새들의 좋은 먹이였을 텐데 아직 다 먹지 못했나 봐요. 이렇게 많이 남겨져 있어요. 이 친구들도 이제 떨어져서 거름이 되어야 내년 봄 새로운 잎들이 생명력을 또 분출을 하겠죠. 이렇게 어여쁜데 거름으로 돌아가네요. 사람의 생애나
식물들의 생애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서 초기에 제가 쓴 책 읽어드리다가 뱀이 한번 나타났었어요. 저는 생중계를 했었는데 여기 나오면 이렇게 햇살이 따스해서 너무 좋은데요. 여름이 시원하고 이렇게 뱀이 막 긴 뱀이 제가 여기 앉아서 책 읽고 있었는데 뱀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 이후로는 사실 여기 오기가 좀 무서웠거든요. 지금은 괜찮지만 또 초기엔 이렇게 바닥에 그냥 앉아서 가방 제가 메고 다니는 물 넣고 다니는 가방 하나 이렇게 놓고서 그 위에 앉아서 도시락도 먹고 책도 읽고 블로그에 글도 쓰고 책도 읽어드리고 막 그랬는데 아 다구는 소리 들리죠. 낫다기 이렇게 울립니다. 그 이후부터는 바닥에 못 앉겠더라고요. 이렇게 저쪽으로 또 올라가는 길도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앉아있던 곳입니다. 햇살이 이렇게 부서져 내립니다. 그러면 저 앞에 보이는 저 이렇게 왼쪽 끝에 보이는 저 건물이 단국대 기숙사 건물이에요. 아까 내려가면 기숙사 건물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간길 여기 보면 저 허수아비가 보이고 태극기가 저렇게 항상 휘날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배경으로 블로그에 또 오르내리면서 글도 여러 번 써서 올렸었는데 저 앞에 코스모스 숲에서 영상 찍었던 저 앞에 보이는 조그만 들길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저기 앞에 보이는 소나무 뒤쪽으로 이렇게 언덕길 보이시죠? 뽀얗게 보이는 저 언덕길이 제 두 번째 아지트예요. 저 아지트도 참 여러 번 갔었는데 가을에 주로 저쪽에서 또 제가 만든 노래 부르면서 찍었던 영상도 저기에서 찍었었는데 저기는 왜 가기 무서우냐면요. 저쪽 뒤쪽에 사시는 마을 분들이 아주 커다란 개를 풀어놓고 사세요. 그쪽 마을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어느 날 그 개를 제가 저기서 만나가지고는요. 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한참 앉아있다가 사라져서 몰래 내려왔었거든요. 이쪽은 뱀, 저쪽은 멍멍이. 무서워서 그 이후로는 그리고 그 주민분이 여기 함부로 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쪽 가면 또 이쪽 아지트가 이렇게 마주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고 싶은데 좀 망설여집니다. 저는 이렇게 제 마음대로 두 군데의 숲속 아지트를 거느리고 사는 부자입니다. 그러면 저기 숲길 가서 또 구경시켜 드릴게요.